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외로운 집. 적적한 마음을 따끈한 한 끼로 달래보는데요. 대부분 라면 반 개가 저녁 끼니의 전부입니다. 이거 아침에 그 된장 끓였던 냄비 아니에요? 아래요. 근데 지금 냄비 안 씻으신 것 같은데? 뭐 된장 일부러 먹는데 뭐. 일부러 그 된장과 라면은 그 된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라면에가 먹는데 뭐. 근데 라면 드시려고요? 라면에가 한참 온 때문에 상사 이래가 먹고 있어요. 초라한 밥상이지만 그래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현실이 그저 감사할 따름인데요. 한동안 일이 끊겼을 땐 이마저도 큰 사지처럼 느껴졌습니다. 어차피 밥 끊는 날 건데 막 남자가 혼자들 밥을 반찬에 먹고 아마 힘을 들고 만날 일에 막 하여튼 수분 것 같다 막 땡땡하고 막 라면에다가 막 밥 말을 먹고. 말동무 하나 없는 쓸쓸한 밥상. 이렇게 지난 20년을 버텨왔습니다.